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이크로 코스모스, 이제 엘비스 럭키캣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이온 볼트론 제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볼트론 친구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오프로에서 나오는 볼트론 대신에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한번 찍어 먹어보자 하고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마이크로 코스모스 엘비스 럭키캣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제품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롬 도색이 되어 있는 방패인가요? 이게 뭐 표창 같은 거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크롬 도색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이런 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에 조인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벌려주고 입천장 위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다가 꾹 껴주고 입을 닫아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패같이 생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부품 하나 껴주고 동일하게 여기 입천장 위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껴주면 되는데, 설명서에는 이 조인트를 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등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좋아서 멋있게 이렇게 방패처럼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개별 고양이 이제 비스트 모드 시에 장착해줄 수 있는 무기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박스 모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박스 모드를 만들어줄 때 유용한 이런 부품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 모드일 때 오이토이즈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거에 넣어줄 수 있는 크기로 변하는데 그 상자까지는 따로 동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제일 처음에 이거 되게 그냥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가격 부담도 안 돼서 구매하신 분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사 사진이 나오고 제일 욕 많이 먹었던 게 이 얼굴이에요. 얼굴도 색이 기존의 볼트론이랑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많이 매우 밋밋하게 생겼는데 이 제품 크기가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얼굴 사이즈라서 사실 잘 모르는 제가 보면 멀리서 보면 얼굴은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과 빨간색의 숫자가 처음에 바뀌어서 장착된 상태로 배송이 오기 때문에 여기 나사 하나 풀어주고요, 여기 다리 뒤에 있는 나사 풀어줘서 부품 분해해주고 번호를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정확하게. 가슴판에 이런 십자가 모양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그냥 조그만 크기에 뭐 많이 가볍지도 않고요. 그래도 신경은 좀 써줘서 만들어줬다라는 느낌은 조금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합체했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다리통도 깔끔하게 번호 잘 들어가 있고, 애기들 입이 조금 커요. 그래서 나중에 개별 비스트 모드 시에는 입을 벌려주면 조금은 어색한 그런 기분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옆모습도 뭐 등짐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나사구멍들이 조금 보이죠.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펴주고 닫아줄 수 있고, 이렇게 짐승 다리들이 굉장히 그냥 차곡차곡 잘 접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은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아예 확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목 부품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뭐 돌려서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사실 고정되는 부위긴 한데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서 조금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어깨 가지고 있고, 제가 출시되기 전에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여기 핀 조인트 부분인데 다행히 합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걱정은 좀 덜 해주셔도 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연장 기믹이 있기 때문에 뒤로도 앞으로도 조금 팔을 모아주거나 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이중으로 접어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중 관절을 하려면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그냥 거의 직각으로 밖에 안 접히고,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돌아가는 구조는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이제 개별 비스트 모드에 입이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쭉 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360도가 돌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허리를 뒤로 한번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다시 한번 더 돌려주고,
여기까지 돌려준 다음에 다시 뒤로 한번 밀어주고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는 되게 요상한 허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따 나중에 박스 모드일 때도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허리 구조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숙임 관절 같은 거는 따로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고관절 옆에 있는 스커트들 이런 식으로 다 벌려주면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뒤로는 이런 식으로 뒤로도 직각으로 그 다음에 고관절 벌린 각은 한 이 정도로 벌려줄 수 있는데 이 관절이 조금 부드럽네요. 처음에 조금 뻑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앞쪽에 있는 파츠도 이제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고 허벅지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동물 팔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거의 다 접히는 무릎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바닥 뒤로 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요 정도 꺾어줄 수 있고 안으로 이 정도 숙여줄 수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360도까지 돌아가는 그런 구조 되어 있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7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까지는 약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맛에 구매하기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막 엄청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별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처음에 제품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뭐가 플라스틱이 끈적끈적한 느낌? 그래서 손이 매우 텁텁해지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었고요. 근데 조금 몇 번 만져주다 보니까 조금 괜찮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별 변신! 일단 제일 처음에 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꼬리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꼬리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여기 뒤에 있던 조인트는 엉덩이 뒤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그냥 쭉 펴서 이렇게 댕댕이 모드처럼 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앞발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빼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살짝 빼고 쭉 펴주고 여기도 쭉 펴주고 그리고 얼굴은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합체해준 다음에 등 위에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도 완전히 변형 방식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다리는 쭉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꼬리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뒤에 부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도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옆으로 살짝 빼주고요. 입 벌려주고 동봉되어 있는 부품 이렇게 연결해서 딱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조인트를 안으로 밀어서 슬라이드해서 넣은 그런 고정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살 이렇게 빼주면 검은색 고양이의 다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에도 변신이 동일한데 일단 팔은 이렇게 펼쳐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옆으로 이렇게 힌지를 이용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내려주고 입 살짝 벌려주고요. 그리고 뒷다리도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배 쪽에 있는 검은색 부품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뒤에 있는 꼬리 쭉 하고 펼쳐주고요. 아까 합체 모드였을 때 무릎 부품 이렇게 돼 있던 거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배는 뒤쪽으로 해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부품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 하나에 그냥 다 달아줘도 되고요. 그냥 반대편 5번에도 그냥 한쪽만 달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동일합니다. 앞발 이렇게 내려주고 옆으로 힌지 이용해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머리 내려주고 이렇게 벌려주고 뒤에 있는 꼬랑지 이렇게 펼쳐주면서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요. 검은색 부품은 이렇게 빼서 뒤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닫아주고 뒷발도 이렇게 내려서 진열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뒤로 쭉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뿔도 접어주고요. 고개를 위로 올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얼굴을 그냥 입천장까지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은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올리고 앞발 이렇게 쭉 뻗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앞발 쭉 뻗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스커트 부분 올려주고 여기도 스커트 부분 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앞에 쪽 스커트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고관절 쭉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 뒤에 고관절 옆에다가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펴주고 옆에다가 꾹 껴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다섯 마리의 고양이 같지만 이제 라이온 모드죠. 라이온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라이온 모드에서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구매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면은 다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뒷다리가 그냥 이렇게 쭉 내려서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도 사자 얼굴 그냥 귀엽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뒤에도 사실은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도 그냥 이것도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아쉬운 게 입을 벌리면 채모드시의 비율을 위해서 그냥 거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놨더니 내리면 이렇게 아래턱이 많이 길어 보여요. 조금 페리카나처럼. 이렇게 닫으면 또 멋있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조금 비율이 뭔가 애매합니다. 저는 뭐 원래 볼트론 이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번, 5번도 입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지 않고 조금 강아지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생긴 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가지고 놀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5번도 그냥 4번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1번 사자의 가동성은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가동성 자체는 거의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여줄 수 있어요. 뭐 다리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뭐 힌지가 많기 때문에 발가락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줄 수 있어서 뭐 조금 더 액션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도 뭐 이렇게 다리 막 골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많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힌지가 들어간 부분은 그냥 거의 다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3번은 똑같고 4번도 뿌리는 볼관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다 그냥 그래도 사자였을 때에 최대한의 가동성은 넣어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뭐 움직여줄 수 있고요. 살짝 꺾어줄 수도 있고 이런 2번 3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허리 반으로 완전 꺾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꺾어준 상태로 이렇게 자세 취해주는 거는 조금 좋네요. 뭔가 짐승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귀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박스 모드. 사실 대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박스 모드가 구현이 된다는 거에 조금 한 표를 주고 싶은 그런 모드고요. 일단 1번부터 1번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돌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안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판 이렇게 열어주고 얼굴은 입 닫고 뒤로 돌려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판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고관절 밑에 부품을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로 완전히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밀어내면은 이렇게 부품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낭심 부품에 이런 스커트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 옆에 스커트 살짝 펴준 다음에 허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살짝 뒤로 한번 꺾어주고 꺾고 앞으로 다시 꺾고 뒤로 돌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주고요. 이 낭심 부품은 이렇게 반바퀴 돌려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슬라이드해서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안쪽에 이렇게 다시 접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앞발도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빨간색 있는 부품이 이렇게 날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돌려주면 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합금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면서 한쪽 발은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반대쪽 발은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발바닥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교차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쭉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커트는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밑으로
쭉 하고 내려주고 뒤쪽에 있는 부품 가지고 오면서 위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위에 있는 검은 조인트에 맞게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1번에 박스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검을 꾹 껴줄 수도 있고요. 해서 이런 식으로 장식해주면 되고요. 2번과 3번은 이렇게 먼저 무기 등에 있던 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합체 조인트는 이렇게 쭉 다시 내려주고 꼬리는 접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다리는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앞다리도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합체 모드 시처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딱 풀러주면서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주면서 턱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꾹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옆에 벌려놓은 거 이렇게 꾹 눌러서 넣어주고 다리 접고 여기도 접고 입 닫아주고 꼬리는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고 조인트 쭉 펴주고 닫아주고요. 다리도 이렇게 또 접어주고 반대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허리 조인트 풀면서 접으면서 턱 밑에 이렇게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봉내 있는 이런 검은색 부품에다가 이렇게 등 뒤에 있던 무기 달아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달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방패 꼈을 때 썼던 이 부품을 안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서 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검은색 부품에 있는 조인트 꾹 껴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안쪽에 조인트에 맞게 꾹 이렇게 껴주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방패를 하고 껴주면 이렇게 앞에 두 개가 또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였던 애들도 이 부품을 이렇게 딱 빼줍니다. 무기였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합체했을 때처럼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려주고 다시 이렇게 발은 접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를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반바퀴 돌려주고요. 살짝 빼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조인트 부품 하나 빼주고 이 안쪽 저 조인트에다가 이 무기였던 부품을 이런 식으로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위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가 안쪽에 맞게끔 방향 맞추고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반대도 동일하게 팔은 다 접어주고 얼굴은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다 접고 발도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꼬리는 안쪽으로 다 밀어 넣어서 접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도 동일하게 무기 조인트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 저 검은색 부품 조인트에다가 꾹 하고 껴줘서 고정시켜주고 발목을 반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밀어 넣어주면서 조인트 방향 맞게 안쪽으로 꾹 하고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하나 껴주고 밑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꾹 껴준 상태로 같은 방향에 맞게 안쪽으로 꾹 조인트를 껴주면 이런 식으로 4번이랑 5번도 박스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설명서상으로는 뭐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하는 그런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방향 맞춰서 사실 진짜 별게 없는 그런 박스 모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박스가 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하지만 박스 모드까지 되는 이제 고라이온 볼트론 제품인데 진짜 그냥 잠깐 맛만 보고 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막 품질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허벌이나 뭐 플라스틱이 엄청 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데군데 합금을 씀으로써 이제 파손 같은 것도 조금 최소화를 했고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래도 로봇 모드 시의 가동성도 정말 괜찮아요. 이제 히어로 랜딩 자세도 되는 그런 고라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크로 코스모스 엘비스 럭키 캣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